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지체장애인협회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16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확실한 장애인 복지, 희망의 동반자를 표어로 협회 이념과 발전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장협은 지난 36년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토대를 구축하고 장애인 정치 세력화와 장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협회 발전사를 설명하며 그동안의 경과를 밝혔습니다. 우리 지장협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미래의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세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년 정책 제안서를 내고 체계적으로 건의하며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주체적인 서비스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택권과 구매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 전국 장애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 수여, 서울시장 표창,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허순용입니다. 화이팅!